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도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특징과 발생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접경 지역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최대 축산 도시인 포천은 방역을 강화하는 등 예방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쯤 포천시의 한 섬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 추산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기도가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25%가 교통환경이 개선돼야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로TV 뉴스 나라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근 북한에서도 발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접경 지역 돼지 농가도 비상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특징과 발생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전현매 기자입니다.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처음 시작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 불리는 이 감염병은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후 몽골과 베트남, 또 캄보디아 등 아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는데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발생하는데 감염된 돼지와 접촉하거나 분비물에 노출되면 전염 확률이 높습니다. 감염된 돼지는 고열과 출혈 증상을 보이는데요. 국내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치사율은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5월 30일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 보고했습니다. 압록강 인접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에 있는 북상협동농장에서 발생해 돼지 99마리 가운데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우리나라 정부도 북한과 인접한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돼지 농가에서 긴급 방역을 실시하며 혈청검사를 통해 오는 7일까지 감염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중국과 동남아 등 발병 국가에서 만들어진 돼지고기 가공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현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확산됐다는 소식에 북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 양돈 농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 시군이 있는 지자체도 총력 방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기석 기자입니다. 축산시설로 향하는 차량들이 거쳐야 하는 거점 소독시설입니다. 마치 안개 같은 소독액이 차량 전체에 촘촘하게 뿌려집니다. 정부는 지난 31일 북한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와 경기도 10개 시군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가축 질병경보로는 최고인 심각단계 수준의 방역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거점 소독시설을 기존 4개에서 9개로 늘렸습니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두 곳의 통제초소도 설치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거점 소독시설 3개를 설치하고 김포와 파주, 연천 등에 있는 192개 농가를 긴급 방역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구제역과 같이 뭐 바람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전파된다든지 이런 질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을 해야 전파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특히 양돈 농가는 야생 동물과의 접근 금지. 철원과 포천, 양구, 인제 등 북한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 양돈 농가들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돈 농가들이 있는 마을은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긴장감마저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농가들은 서둘러 주변 울타리 설치 공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방역 당국은 각 농촌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이 택배 등을 통해 들여온 불법 축산물이 오염이 돼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국에 있는 축산물을 택배로 수송을 받아서 뭐 음식을 해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법 축산물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남은 음식물이 돼지에 급여된다든지 하면 직접 접촉으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는 접경 지역 농가 돼지들이 혈액을 채취해 정밀 검사에 들어간 상태며 4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성규석입니다. 네,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접경지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최대 축산도시인 포천은 방역을 강화하는 등 예방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포천시청 축산과 이예명 과장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포천시 축산과장 이해명입니다. 네, 이 포천 돼지 사용 농가 현황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시에서는 그 우리 시 돼지 사용 농가는 2019년 5월 말 현재 162농가에서 27만 8천여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네, 포천시가 경기 북부 최대 축산 도시인 만큼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농가 상황은 어떤가요? 그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에 우리 시 관내 전 양돈 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고요. 임상 예찰을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현재까지 의심축 발생은 없었으며 야생 멧돼지에 대한 혈청 검사에서도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의 협조를 얻어서 양돈 농가에 대한 혈액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포천시에서도 서둘러 대응에 나섰는데 이 대응을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시에서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서 관내 양돈 농가와 관련 축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 지난 5월 22일 양돈 농가 집합 자체 집합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네. 양돈 농가의 방역 의식을 고취하고 조기 신고를 유도하는 등 농경단이 방역 강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양돈 농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 운영해서 농장별 방역 사항을 상시 체크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을 개선토록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축산 농가 고용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등에서 외국에서 불법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네. 그 환경부서와 함께 야생 멧돼지 ASF 시료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내 유입 차단 및 조기 검진을 통한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포천 축협 등 가용 그 방역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서 방역 취약 농가 및 밀집 사육 지역에 대한 상시 소독을 지원하고 있고요. 축산물 운반 차량 출입이 잦은 도축장에서도 주 3회 이상 도축장 내부 일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치사율이 100%에 달하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는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다른 바이러스보다 높아 냉동 축산물 내에서도 수개월을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공 축산물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함에 따라서 해외 여행객께서는 축산물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또한 해외 여행 시에도 축산 농장 및 생축 판매소 방문을 금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있으며 일반 시민께서도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농장별 대인 소득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포천시는 민관이 함께하는 철저한 방역체계를 확립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천시청 축산과 이예명 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쯤 포천시의 한 섬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 4개 동과 섬유 등을 태우면서 소방서 추산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큰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지만 공장 내 인화성 물질로 완진에는 5시간이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유관기관과의 합동 감식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도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25%가 교통환경이 개선돼야 경기북부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21%는 안정적 고용이 가능한 인력풀이 확보돼야 한다고 답했고, 이 밖에 투자기업 세금 감면, 개발 제한구역 해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순으로 의견이 집계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경기도민 절반 이상이 경기도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식품을 보관하는 경기북부 물류창고가 지난달 31일 양주시 봉양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는 높이 6m에 면적 200제곱미터로 1톤 냉동 탑차 30대분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북부 지역에는 처음 생긴 물류창고를 통해 연간 물류 비용 1억 900만 원을 절감하고 이동 시간 7,700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이번 달 동안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0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입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자바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일자리 상담 창구에서는 구직자에게 개인별 맞춤 구직 상담과 진로 상담,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합니다. 시는 송산권역과 의정부역, 가능역 등을 찾아갈 계획이며 자세한 일정은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에 문의 가능합니다. 양주시의회가 제306회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 열립니다. 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양주시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을 검토합니다. 또 양주시 행정 전반을 검토 비판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포천시의회가 이달 3일부터 25일까지 제14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상반기 시정 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내용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용춘 의장은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33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해상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람선의 안전 상태는 어떤지 경인 아라뱃길에 다녀와 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4층 규모의 유람선이 출발하자 선박 안에 모인 승객들이 무대 앞에 집중합니다. 마이크를 찬 진행자는 구명조끼의 위치와 착용법을 설명합니다. 이윽고 한 승객이 무대 위로 올라오더니 직접 구명조끼를 착용해봅니다.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해당 유람선은 매번 출항할 때마다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쉽고 간편하고 또 입고 나니까 좀 뭐랄까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더 안정감 있게 차분하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만약에 비상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직접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유람선에 비치된 구명조끼는 모두 1,150개. 정원이 7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정원 대비 약 160%의 구명조끼를 구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선박 4층에는 승객들이 물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 구명 부기와 라이프링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30개가 있어야 되는데 37개가 비치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700명 정원에 그것도 기준 8명이거든요. 저희 같은 지금 현재 선박에서 안전교육 이수자는 총 11명. 해당 크루즈 업체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규정이 강화됐다며 국제기준보다도 엄격하게 선박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인 IMO 규정을 훨씬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를 받고 있고요. 선박의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매년 적극적으로 받아서 세계 최고의 안전 수준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헤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본격 논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 현장. 설치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주제 발표와 각계각층 대표 패널 간의 토론, 청중 자유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CCTV 설치의 필요성과 그리고 CCTV를 설치했을 때의 부작용, 후유증, 우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또 CCTV 뭐 굳이 찍어야 되겠느냐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용 경기도 의료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당위성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수술실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압도적인 찬성 여론 등을 소개하며 환자의 불안감 해소와 알 권리를 위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병원 이상의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최소한 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가 동의한다면 촬영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좀 불신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게 대한의사협회는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인다며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와 심리적인 위축은 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그 긴장이 뭘 유발합니까? 실수를 유발합니다. 실수는 컴퓨터는 다시 로딩하면 됩니다. 수술은 다시 로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한 자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자전거 대회인 뚜르뜨 DMG가 지난 1일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자전거 동호인 등 1,500여 명이 참가해 연천에서 철원까지 총 54km 코스를 달렸습니다. 평소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DMG 남방 한계선 구간은 대회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경기도는 3일부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시작합니다. 도는 6월 한 달을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미납자에게는 관어사업 제한과 출국 금지 등의 행정 제재가 가해지며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급여 압류 등이 시행됩니다. 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 명이며 체납액은 1조 139억 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은 한낮에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화요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 비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해 주말에 나들이 하는 데는 문제 없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바깥 공기가 나들이 하기에 좋습니다. 또 이불 빨래를 해도 잘 마를 날씨니 밀린 빨래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